혜린이가 제 차에 낙서를 하고 있어요. 제 차는 아니지만 물론. 자꾸 제가 쳐다봐요. 진짜. 가라. 위에 조금만 올려. 조금만 올려. 안돼. 언니 그림이었어. 빨리 조금만 올려줘. 그러면 이상하게 생겼기만 해. 인지 그린 거야? 이상하기만 해. 낙서한 씬 있거든요. 근데 낙서하다가 약간 즐거운 듯이 낙서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약간 좀 이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민지 언니를 그리면서 제 찐으로 웃으면서 찍었어. 컷! 왜 그렇게 나? 보셨어요 지금? 담으셨죠? 오늘 뉴진스 혜린의 실체를 밝힙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별메카니까. 방금 민지 언니에게 보낸 그 싸한 눈빛은 뭐였죠? 처음엔 결백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정말 없는 것이고요. 싸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고양이라서 그랬던 건가요?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아니면 뭐죠, 강혜린 씨? 저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아니, 뭐가 아닌지 궁금한 게 아니라요. 도대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저요? 저는 삐입니다. 오염질 대형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추는 신을 찍는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이 소화기를 들고 민지 언니한테 갔거든요. 근데 이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